두 번째 섹션입니다. SQL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는 키워드보다 문법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실제 예시라든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책을 기준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강의라든지 보충 자료가 향후에 제공될 예정이에요. 참고하시고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정의어의 create,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애입니다. create 하고요, 객체 유형, 예를 들어 뭐 테이블, 인덱스, 뷰 이런 것들 입력하고 해당 객체 이름 그리고 옵션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형태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메타 언어, 메타 데이터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자, 이 부분이 뒤쪽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도 참고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미리 드리면 일단 각각의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요소, 대체해야 되는 요소들은 이렇게 각진 괄호로 감싸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create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객체 유형은 객체 유형이라고 입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객체 유형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생략이 가능한 요소는 대괄호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가능한 요소는 콤마하고 점점점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 중에 선택이 가능한 요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나열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암기를 한다기보다 문법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시면 되는 내용인데 일단 미리 기록을 해둔 겁니다. 문제로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생성 시에 여러 가지 옵션을 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자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테이블 이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하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엔터를 쳐놨는데 줄바꿈을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줄바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단은 각각의 컬럼명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 유형을 적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약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져 있는 거예요. 테이블 제약 조건도 마찬가지죠. 대괄호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럼명과 데이터 유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어요. 컬럼명, 데이터 유형, 제약 조건. 컬럼명, 데이터 유형, 제약 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데 데이터 유형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암기하셔야 되었고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이 부분이에요. 입력될 데이터가 어떤 것들인지 유형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수와 실수, 날짜, 타임이라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제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리고 char과 var이 붙은 char이 있어요. 자, 이거는 고정 크기인지 가변 크기인지를 보는 거고요. 요 n에 해당하는 숫자는 최대 문자 개수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각 필드에 지정 가능한 대표적인 제약 조건.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일단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유니크는 유일키 정의하는 거고요. not 너를 붙이면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체크는 체크 이후의 조건식에 만족하는 값만 입력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뭐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테이블에 지정 가능한 제약 조건입니다. 테이블이라는 거는 이 부분이죠. 방금 봤던 거는 이 필드에 해당하는 거고요. 테이블 제약 조건입니다. 자, 뭐 또 이것저것 많죠. 문법은 항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이 단어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시죠? 얘는 기본 키를 정의하는 거고요. 기본 키는 유일해야 하면서 중복도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외래키죠. 외래키를 정의한다.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라는 게 있어요. 참조죠. 외래키를 지정할 건데 이 외래키는 어떤 컬럼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리라든지 퍼린티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온 업데이트 또는 온 딜리트 옵션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업데이트는 데이터를 갱신할 시에 여기 옵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한다는 뜻이고요. 온 딜리트 처리 옵션은 데이터 삭제할 경우에 이 옵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처리 옵션은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첫 번째로 no action, on delete를 예로 들어볼까요? on delete, no action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삭제 시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et default는 데이터 삭제나 갱신 시에 관련된 튜플 모두 기본값을 별도로 지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set null은 공백으로 지정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죠.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아래 세 가지. 그 중에 특히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는 관련된 관계되어 있는 튜플도 모두 함께 삭제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튜플이 있을 경우에 무시하겠다는 뜻이에요. 작업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on, delete, restrict라고 써있다라고 하면 삭제를 하려고 보니까 관계되어 있는 나랑 관계를 맺은 튜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삭제를 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캐스케이드는 연결되어 있는 애들도 다 없애버리는 거고 restrict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어 있다 싶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nullify 같은 경우에는 관련 튜플을 삭제하는 대신에 함께 삭제를 하는 대신에 null 값으로 비워버리는 겁니다.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해주세요. 키워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select 문을 통해서 테이블 구조를 복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select 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자, select 문은 특정 테이블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 객체의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SQL은 무언가를 조회할 때 릴레이션의 형태로 조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select 문의 결과는 새로운 릴레이션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 상태에서 이걸 보세요. create table, 테이블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 테이블명을 가지는 테이블을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원래 이렇게 생성을 할 때는 컬럼명과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as select 문이라고 되어 있으면 select 문을 통해서 가지고 온 릴레이션의 구조와 같은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입니다. 안에 있는 데이터가 복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구조만 복사가 됩니다. 요거 포인트 잘 잡아주셔야 돼요. 자, 다음 간단하게 테이블 생성의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정도 제가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코드만 잘 해석이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학생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괄호 안에 여러 가지 컬럼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컬럼 이름은 학번, 이름, 연락처가 되겠고요. 학번은 정수를 입력받아야 되고요. 기본키로 지정합니다. 이름은 최대 10글자를 고정으로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해주고 필수 입력, not null이죠.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는 최대 15개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이걸 왜 문자로 했냐면 010-1234 다시 요 다시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문자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문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디폴트 비공개. 만약에 연락처를 입력하지 않는다면 비공개라는 값이 입력되게끔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순서대로 보시면은 키워드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는 도서 대여 테이블을 생성하고 관련 테이블과의 제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단은 요 정도로 볼까요? 자, 일단 도서 대여 테이블을 만든다고 되어 있고요. 대여일, 학번, 도서명 컬럼을 생성을 합니다. 대여일은 날짜를 입력받고요. 공백을 허용하지 않아요. 학번은 정수를 입력받을 거고요. 도서명은 최대 20자까지 입력할 수 있고요.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이란 뜻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보니까 외래키를 학번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참조할 거냐면은 학생 테이블에 있는 학번 컬럼을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계 설정을 했으니까 관계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아래쪽에 적고 있어요. on update 만약에 도서 대여 부분이 갱신이 될 경우에 관련된 학생 데이터도 갱신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해석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 테이블에는 학번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도서 대여 테이블. 도서 대여 테이블에는 대여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서명이 있었죠. 자, 요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학생의 학번이 1번, 2번, 3번, 이름이 A, B, C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리고 도서 대여에는 이 어떤 학생들이 뭘 빌려갔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5월 3일이에요. 학번이 2인 학생이 예를 들어서 컴할 책을 빌려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5월 4일에는 3번 학생이 정보 처리 책을 빌려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고 현재 학번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자, 이런데 갑자기 학번이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학번에 앞에 00을 붙이기로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001, 002 이렇게 바꿀 거예요. 002, 그 다음에 003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업데이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on update인데 cascade라고 되어 있어요. update가 되면 cascade를 해라 라는 건데 cascade는 연쇄적으로 작용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는 다른 데이터들도 함께 변경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를 002로 바꿔주고 3을 003으로 알아서 이렇게 바꿔달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반면에 on delete restric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연관되어 있는 애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령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001학번을 지워볼게요. 001학번을 지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1번 학생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2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우려고 딱 보니까 관계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건 지우지 못해요. 그게 리스트릭트의 특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on delete cascade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면 얘가 지워지면서 연관되어 있는 얘도 같이 지워요. 이렇게. 요게 캐스케이드입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lter입니다. alter는 테이블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 명령어죠? 자, 요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종류가 더 많아요. 앞에 부분도 마찬가지고 종류가 더 많지만 이거를 다 소개를 하거나 다 공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컬럼 변경 나와 있죠? 이미 생성된 테이블에 추가할 컬럼을 마지막 컬럼 뒤에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alter table 테이블 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해당 테이블을 변경하겠습니다.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필드랑 컬럼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컬럼 추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데이터 타입 필요하겠죠. 자, 위치 옵션 생략 가능한데 생략하면 기본이 컬럼 뒤입니다. 제일 뒤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맨 앞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특정 컬럼명 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컬럼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컬럼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타입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컬럼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드롭은 특정 컬럼을 또는 특정 객체를 지울 수 있는 명령어죠. 컬럼 명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컬럼이 삭제됩니다. 데이터가 삭제되는 게 아니라 컬럼 자체가 삭제되는 거예요. 자, 요거까지 보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로 제약 조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만 보면 되겠죠? 나머지 똑같아요.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활성화할 때 전부 다 키워드예요. 비활성화할 때, 활성화할 때, 삭제할 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스키마라든지 조건이라든지 객체 이런 것들 다 삭제할 때 드롭이라는 걸 쓰고 있죠. 그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각각의 명령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요 바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파이프라인이라고도 읽고 바라고도 읽습니다.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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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하나를 입력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메타 언어입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드롭입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봤으니까요. 일반적인 형태만 드롭, 객체 유형, 객체명 또는 삭제 옵션 이런 것들을 선택해 놓으면 해당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삭제할 수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테이블의 구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데이터만 모두 삭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트렁케이트 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라고 써 있죠. 드롭과 트렁케이트는 삭제하는 대상이 달라요.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데이터 조작어예요. 데이터 조작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는 여러 가지 문법이 많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insert는 특정 테이블에 특정 컬럼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애예요. 추가할 수 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insert into가 고정이고요. 테이블명 다음에 values 다음에 추가할 값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컬럼명과 거기에 대응되는 값들을 차례차례 적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컬럼명을 지금처럼 삭제하는 경우에는 순서대로 값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복사할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이 뒤쪽에 values가 아니라 select 문을 별도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업데이트입니다.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들의 해당 컬럼 필드 값을 갱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업데이트 테이블명 해당 테이블의 데이터를 갱신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set은 요렇게 갱신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체 횟수를 3으로 바꿀 거예요.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해당 테이블에 있는 연체 횟수 컬럼의 필드 값을 3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어딘가에 연체 횟수가 있겠죠. 연체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전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where 절이 있습니다. where은 이 조건식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번이
1, 2, 3, 4인 학생의 연체 횟수만 3으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가 3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원의 튜플의 연체 횟수만 3으로 바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건식 where절이 없으면, 만약에 이 where절이 없었다면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delete입니다.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를 삭제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식이 없다면, 생략이 된다면 모든 레코드를 삭제하게 되니까 truncate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주의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형식이 아까보다 좀 단순하죠. 왜 그럴까요? delete from 테이블 명하고 이쪽에 뭔가 추가로 뭐뭐는 뭐뭐 뭐 이런 데이터들 아니면 뭐 필드명, 컬럼명 이런 것들을 적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삭제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한 줄을 아예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필드명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부분까지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문제, 옛날 문제를 보면 delete 별 from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모두란 뜻이에요.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죠. 다음으로 select입니다. select는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따로 더 다룰 겁니다. 일단 지정한 형식과 조건에 대응되는 결과를 릴레이션의 형태로 출력한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고 SQL 명령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령이래요. 쓸 수 있는 문법 또는 옵션도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일단은 select 해놓고 all 또는 distinct city 나와 있는데 이걸 꼭 distinct city라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자, all 아예 안 쓰거나 all을 하게 되면 지정된 모든 레코드를 검색합니다.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까 방금 이야기를 했죠? 별.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중복된 레코드는 하나만 출력하는 경우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컬럼명 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요 해당 컬럼의 데이터만 쭉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이 컬럼이 어느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입력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체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하고 싶다면 where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컬럼 데이터 기준으로 그룹을 잡아주는 거고요. having은 그룹 안에서 조건을 체크하는 겁니다. where과 having은 달라요. where은 기본 데이터에서 하는 거고요. having은 그룹 한 다음에 조건 체크하는 겁니다.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렬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정렬, 그룹화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게 기본 틀인데 이 select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로 따로 잡아놨죠. select 활용이라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 부분 정말 잘 나오니까 꼭 외우시고 필기나 실기나 항상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예시 문장을 접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로 as_move부터 볼게요. 일단 집계함수가 나와 있죠. 집계함수를 이용해서 컬럼의 값을 별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개수나 합계평균, 최대최소값, 표준편차, 분산 이거 말고도 많지만 이 정도 집계함수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집계함수의 결과는 집계함수식이 컬럼명이 되어 출력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elect sum 괄호 점수 컬럼을 합계 요약하겠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학생 정보 테이블에 있는 점수 컬럼을 요약하겠습니다 합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 합계가 점수 합계가 970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결과가 970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select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값을 출력한다고 했죠? 릴레이션 형태로 출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컬럼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원래 있던 컬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됩니다. 자, 이 부분을 as문을 이용해서 컬럼명을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AS 합계.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합계로 바뀌어요.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AS는 별도의 별명, 컬럼명을 별도로 다시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AS를 근데 앞에서도 여러 가지 썼죠? 이런 기능, 저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계속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컬럼과 AS입니다. 일반 컬럼명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 AS 학생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원래 이름인데 출력을 학생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에 마이너스 5를 한 데이터를 출력할 때 그 이름을 성적으로 해서 출력하게 해주세요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별도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윈도우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 분석 처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SQL에 추가된 기능인데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대요. 집계 함수, 순위 함수, 행 순서, 그룹 내 비율 함수 뭐 이런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 함수는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되어 있죠. 행 순서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총 7가지의 대표적인 윈도우 함수를 적어놨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지만 대략 이 정도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건식입니다. 시험에 조건식이 안 붙은 SQL 문장을 찾는 게 더 어려워요. 대부분 다 조건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아요.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글보다는 SQL 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 AND 같은 경우에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할 때 사용합니다. 보죠. SELECT 별 FROM 성적. 성적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을 조회할 겁니다. 단 국어가 80 이상이고 영어가 80 이상인 모두 80 이상인 데이터만 조회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딱딱하게 얘기하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장이죠. 자, 그리고 범위 비교를 하는 경우엔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죠. 성적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조회할 건데 수학 점수가 80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90 미만인 그러니까 80에서 89 까지의 데이터를 조회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판단을 잘 해주세요. Between A and B는 A와 B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 보고 아래쪽도 넘어가죠. 이번에는 OR 연산입니다. 성적 테이블의 데이터를 다 갖고 올 건데 반이 1반이거나 3반이거나 5반일 경우에만 데이터를 갖고 와주세요. 라는 뜻이고요. 요거를 IN 연산자를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잘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null 나왔네요. is null은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벌점이 비어있는 경우란 뜻입니다. 벌점이 비어있는 경우엔 그 데이터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 is와 null 사이에 no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비어있지 않은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엔 like네요. like는 특정 문자 패턴을 가지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like하고 pattern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underbar랑 %가 나오는데요. %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랑 같은 뜻입니다. 뭐뭐강. 그러니까 강으로 끝나는 문자. 강으로 끝나는 문자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땡땡.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는 땡땡입니다. 이렇게. 땡강. 그러니까 강으로 끝나는 두 글자인 거예요. 뭐뭐강은 몇 글자인지는 상관없어요. 마지막에 강만 오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땡강땡이라는 얘기는 강이 가운데 있는 세 글자라는 뜻이에요.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뭐뭐 강은 강으로 끝나는, 강 뭐뭐는 강으로 시작하는, 뭐뭐 강 뭐뭐는 강을 포함하는,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강을 포함하는 문자열 패턴은 강도 됩니다. 그냥 강이요. 이것도 강을 포함을 하죠. 자, 그런데 강땡은 이렇게, 강땡은 그냥 강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순, 거의 단순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하위질입니다. 하위질이는 영어로 서브쿼리인데요. 발음이 어려워서 서브쿼리라고 할게요. 메인 쿼리 안에, 괄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쿼리를 서브쿼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브쿼리는 괄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인 쿼리 이전에 실행되고요. 결과값은 메인 쿼리의 내부 요소로 활용됩니다. 비교 연산자의 오른쪽에 기수를 해야 되고요. 소 괄호로 감싼다고 되어 있죠. 서브쿼리의 결과는 메인 쿼리가 기대하는 행의 수 또는 컬럼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출력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렬을 하지 않습니다. 정도 되어 있어요. 서브쿼리는 단일행과 다중행이 있어요. 단일행은 결과가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다중행은 결과가 여러 행으로 나올 수 있는 애죠. 단일행은 단일행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 되고요. 다중행은 다중행 비교 연산자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위쪽에 SQL 문이 하나 있죠.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해 볼게요. 성적 테이블에 학과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이름이 권영석인. 자, 그러니까 권영석의 학과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브쿼리의 결과는 성적 테이블에서 이름 필드 값이, 여기에 필드라고만 되어 있지만 문맥적으로 파악하세요. 권영석인 레코드에 학과 값을 일단 결과로 반환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과는 하나만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행 비교 연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 쿼리의 결과는 여기에 권영석의 학과가 이렇게 적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권영석의 학과와 같은 학과를 가진 레코드를 조회한다.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다중행 서브쿼리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건 테이블을 보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인공지능 수업을 듣는 학생을 조회할 수 있게끔 SQL문을 작성을 해보자라는 거죠. 아래쪽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표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죠. 그리고 인공지능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거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과 이 학생들 사이에 두 수업을 동시에 듣는 학생이 한 명만 있을까요? 더 많을 확률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중행 비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인과 엑시스트가 있어요. 인부터 먼저 볼게요. 서브쿼리의 결과를 먼저 봅니다. 인공지능 학과의 학번을 모조리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여기에 모조리 적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쭉 적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되죠? 학번이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학번들을 결과로 반환한 다음에 인공지능 학번들과 일치하는 학번을 가진 레코드를 조회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자, 근데 엑시스트 연산자로도 똑같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Select 별 from 인공지능 where database 학번은 인공지능 학번이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 학번과 인공지능 학번이 같은 친구들의 인공지능 데이터를 모두 조회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조건이잖아요. 여기서는 여기 위쪽에 대응한다고 써 있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와 이 인공지능에 있는 데이터를 요거 기준으로 대응을 해서 서로 일치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만 출력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이런데, 결국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번과 데이터베이스 학번이 일치하는 애들의 성명과 학년을 출력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여기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빈칸이 쳐져 있었어요. 그래 놓고 이 빈칸이 있는 부분에 in을 써야 할지 exist를 써야 할지 요거를 이제 고민하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문제를 푸는 팁은 in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컬럼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exist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컬럼명이 없죠. 이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셀렉트 문의 형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셔야 돼요. 웨얼절 다음에 컬럼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in인지 exist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이죠. 이걸로 넘기시면 충분히 답을 쓰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정렬과 그룹입니다. 정렬은 단일 정렬, 하나의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 정렬, 정렬되어 있는 레코드를 또 다른 특정 기준으로 다시 정렬하는 게 있어요. 말이 이렇지 그냥 정렬 두 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렬은 order by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컬럼명과 오름차순으로 할지 내림차순으로 할지를 정해주시면 돼요. 오름차순은 1, 2, 3, 4 순이에요. 내림차순은 그 반대고요. 다중정렬은 여기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일단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요. 그러면 성별이 같은 것들끼리 모여 있겠죠? 그러면 같은 성별끼리는 또 반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룹과 요약이에요. 종류가 되게 많죠? 특정 컬럼을 기준으로 동일한 데이터별로 레코드를 그룹화하여 요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select 성별 데이터와 count별 데이터를 성적 데이터에서 출력해 주세요라는 뜻인데, count별이라는 거는 튜플의 개수를 세주겠다는 뜻이에요. 튜플의 모든 튜플의 개수를 세주겠어요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별이 붙어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쪽에 그룹 바이 성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룹 바이 성별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룹 바이 성별은 성별 데이터별로 그룹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룹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별의 데이터가 남과 여가 있죠. 그러면 남이 있고요. 여가 있겠죠. 이렇게 그룹이 잡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그룹 바이만 해석을 해보자면, 그룹 바이에 남, 여 별로 레코드가 쭉 모여요.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레코드가 쭉 모입니다. 일단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카운트가 뭘 해줘요? 여기 있는 걸 모두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이게 카운트 별입니다. 카운트 별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 별을 통해서 개수로 요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생략이 되고, 이 카운트 별에 해당하는 뭐 7이라든지 8이라든지 이러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게 이제 그룹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결과가 여기 깔끔하게 적혀 있죠. 이 부분, 이게 지금 원래는 지금 성별, 남, 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이 지금 3개 있죠. 그러면 여기에 원래 3개의 튜플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 같은 경우도 하나죠. 하나의 튜플이 있는 거죠. 이거를 카운트별이 개수를 세주는 거예요. 개수를 세주면 데이터가 없어지고 결과, 데이터가 없어지고 결과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건을 지정할 때는 where이 아니라 having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having count 별하고 3 미만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룹을 잡은 다음에 그룹 잡은 애들이 각각 개수를 파악했을 때 3개보다 작은 애들만 출력을 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카운트 별을 했을 때 결과가 3, 1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건 3보다 작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고 얘만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룹별 요약을 위해서는 집계 함수가 아니라 윈도우 함수 있죠? 집계 함수가 아니라 그룹 함수를 별도로 이용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이 네 가지를 구분만 할 줄 알면 아마 될 거예요. 구분을 할 때는 문장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결과를 이렇게 예시로 그려놨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자, 롤업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컬럼 중에 첫 컬럼의 각 그룹의 합계와 전체 합계를 구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반과 성별별로 그룹을 할 경우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큐브는 지정된 모든 컬럼의 각 그룹의 합계와 전체 합계를 다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뭐 그룹핑 세트나 그룹핑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형태로 나오는지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요. 대충 여기서 파악을 하시고요. 이 위쪽에 이 네 가지를 서로 구분만 할 수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입니다. 조인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내용이죠. 그 개념이랑 똑같아요. 이너 조인은 두 테이블의 기준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만 잘 보시면 돼요. 조인 좌우에 테이블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 다음에 기준 필드가 나오는 거예요. 테이블의 컬럼명, 테이블의 컬럼명.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다음에 아우터 조인은 두 테이블의 기준 필드가 일치하지 않는 애도 함께 조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아우터 조인이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도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왼쪽 테이블의 레코드는 전부 포함하는 거. 그게 레프트 조인이에요. 그럼 반대로 오른쪽 테이블 레코드는 일치하는 것만 갖고 온다는 뜻이죠.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 테이블은 전부 포함을 시키고 왼쪽 레코드는 기준 필드가 일치하는 것만 조인한다. 두 가지가 다르죠? 자, 그런데 문법을 보면 이 부분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또는 결과를 보고 아 얘가 지금 레프트다, 라이트다, 아우터다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고 자료가 많으면 좋은데 이 지면에 다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나중에 또는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시는 부분을 캡처 같은 거 해서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한번 봤던 건데 다시 한번 기록을 해놨습니다. 개념을 잘 파악해 주세요. 다음은 데이터 제어입니다. 다시 키워드로 돌아왔어요. 자, 그란트는 권한을 부여하는 애예요. 그래서 권한,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뒤쪽에 권한 부여 옵션이 나와 있습니다. With grant 옵션은 부여받은 권한을 다시 다른 사용자한테 부여받은 애가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수도 가능하죠. With admin 옵션은 부여받은 권한을 부여받은 애가 다른 사용자에게 부여만 할 수 있어요. 구분되시죠? 부여랑 회수가 가능한 건 그란트고요. 어드민은 부여받은 애가 다시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이 권한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리보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부여된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여기 적혀있는 부분도 잘 보셔야겠죠? with 그란트 옵션으로 권한을 부여한 사용자의 권한을 회수하게 되면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부여했던 또 다른 사용자의 권한도 함께 싸그리 회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없어요. 넘어가서 이번엔 롤입니다. 롤은 역할이죠.
사용자에게 허가 가능한 권한들의 집합 또는 같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그룹. 사용자 그룹이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편할 거예요. 사용자 그룹 관리는 역할 기반 접근 제어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인 분할이 아니라 수행하는 역할을 기반으로 나누고 사용자 그룹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관리자 권한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A한테도 권한을 주고 B한테도 권한을 주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그룹 자체에 권한을 준 다음에 그 그룹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역할 기반 접근 제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랑 관련된 내용도 뒤쪽에 또 여러 가지로 다뤄요. 나머지는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문법적인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뭐 to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상이 좀 많이 기네요. 다음으로는 트랜잭션 제어입니다. 트랜잭션은 논리적인 연산들, 주로 데이터 조작어죠. 데이터 조작어가 하나 이상 모인 단위,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은 분해할 수 없는 최소 단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작업이 예를 들어서 ABC가 모여 있을 때 ABC를 전부 하든지 아니면 전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란 뜻입니다. 트랜잭션의 완료 및 회복의 기준 단위가 트랜잭션 자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트랜잭션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원자성, 쪼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연산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수행을 하지 말거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관성, 고립성, 뭐 지속성 이런 것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잭션은 이 원자성 때문에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진행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상태가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 많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활동은 실행 중인 상태고 부분 완료는 마지막 연산을 끝내고 결과를 반영하기 직전, 완료는 반영이 된 거고 실패는 반영하지 않는 거고 철회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전 상태로 복구하는 거고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은 대충 개념 아시죠?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또 기억을 해주실 부분이죠. 용어가 많아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명령어가 나왔어요. 자, commit 있습니다. commit은 트랜잭션의 방금도 봤죠? 의한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반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commit이 완료되면 rollback 불가능합니다. rollback이라는 거는 트랜잭션에 의한 변경사항을 이전 상황으로 복구하는 형태고요. 최종 반영 전까지의 작업이 복구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세이브 포인트, 체크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트랜잭션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 롤백 지점을 별도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 자, 개념적인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다음에 반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작업을 쭉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반영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단계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세이브를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 포인트가 있는 부분까지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로 돌아오겠죠. 자, 그런데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세이브 포인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복구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세이브 포인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작업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세이브 포인트가 지금 없다는 가정이니까 이 최종 반영된 이 위치까지 일로 넘어옵니다.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야 된다. 그 개념이죠.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차형 SQL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SQL 문장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종류가 프로시저와 사용자 정의 함수 트리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수 공통 요소, 디클레어, 변수 타입 같은 거 정의하는 영역이고요. 실제로 절차형 SQL을 구현하는 영역은 begin 다음부터 end 전까지예요. 자, 그리고 or replace 예약어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코드를 덮어 씌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차형 SQL 특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각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시저예요. 프로시저는 호출을 통해서 실행되는 절차형 SQL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뭔가 수행한 다음에 나한테 뭘 주질 않아요. 그게 반환값이에요. 프로시저의 구성 요소 나와 있습니다. 프로시저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가 체크해놓은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세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컨트롤은 순차, 분기, 제어 관련된 요소가 들어있고요. exception은 예외 처리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QL은 DML이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외에 트랜잭션 영역이 별도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QL 수행 내역의 반영이랑 또는 취소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까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사용자 정의함수예요. 사용자 정의함수에는 트랜잭션 영역이 없죠. 자, 그리고 프로시저와 똑같이 호출을 통해서 실행이 되는 건 맞는데 얘는 리턴값, 반환값이 존재를 합니다. 얘를 실행하면 나한테 뭔가 온다는 거죠. 이 부분이 요놈이에요. 리턴, 호출 위치에, 호출자한테 반환할 값이나 변수를 별도로 정의하는 곳입니다. 요게 사용자 정의함수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트리거가 나와 있어요. 트리거는 내가 호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벤트의 발생에 의해서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내가 호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출력과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 구성 요소 보면은 세 가지는 똑같이 들어가 있죠. 대신에 이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이렇게 서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 옵션을 통해서 트리거가 수행되는 시점을 별도로 정의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 변경된 후에 할 건지, 테이블이 변경되기 전에 할 건지, 트리거 적용 대상을 테이블에서 레코드마다로 바꿀 건지. 예를 들어서 세 개의 레코드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for each now가 없다고 하면 변경이 다 된 다음에 한 번 수행을 하는 거고요. for each now가 있다고 하면 레코드 하나하나마다 요 트리거가 수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new와 old는 똑같은 변수명인데 new와 old가 붙음으로써 이 변수에 새롭게 반영될 데이터인지 아니면 기존 데이터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트리거 작성 시 유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DCL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쓰지 마세요 라고 써 있고요. 오류가 발생하면 이벤트가 발생한 작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비교적 높은 기준의 무결성 및 품질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로 인덱스와 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인덱스랑 뷰 부분도 굉장히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특징이 출제가 되는 거니까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특징 중심으로 인덱스는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자료구조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인덱스라고 합니다. 원본 테이블의 데이터에 접근하기 좋은 형태로 순서를 변경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정 컬럼을 기본키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인덱스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원본 테이블에 의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원본 테이블의 수정이 잦을수록 인덱스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은 빠른데 수정은 좀 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내려가서 자 예시입니다. 원본 테이블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했을 때 학번을 기본키로 설정을 딱 하는 순간 인덱스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학번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원래 있던 행 번호가 기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찾을 때는 이렇게 찾고요. 예를 들어서 4005를 찾았다라고 하면
원래 있던 여섯 번째 줄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이 훨씬 빠르겠죠. 지금은 10개 정도, 8개 정도 되는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찾나 여기서 찾나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만약에 데이터가 한 30만 개가 된다, 10만 개가 된다라고 하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 검색 속도가 어떤 게 빠를지는 안 해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덱스 설계 시 고려사항입니다. 인덱스는 방금도 봤지만 추가적인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색이라든지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헤드의 발생 확률이 있어요.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인덱스와 테이블 데이터의 저장 공간은 적절히 분리해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은 어렵지 않아요. 앞에서 다 봤던 것들입니다. 생성, 크리에이트로 하는 거고요. 삭제는 드롭이에요. 딜리트가 아니라 변경, 알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조회하는 건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셀렉트가 아니라 쇼우죠.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가 있습니다. 인덱스 구현하는 문법 간단하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의 특징, 기본적인 건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거고 수정을 자주 하면 효율이 떨어진다. 뭐 요 정도로 압축이 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뷰입니다. 뷰라는 거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실체가 없는 논리적인 가상 테이블. 원래 있던 표들에서 원하는 필드들만, 속성들만, 컬럼들만 뽑아서 새로운 표를 만든 건데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데이터를 뽑아와서 보여주는 가상의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외부 스키마를 구성할 때 사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 스키마는 앞에서 배웠듯이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가상 테이블 뷰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시스템 카탈로그에 저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뷰를 통해서도 또 다른 뷰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유도된, 종속된 테이블이 제거되면 함께 제거가 되겠죠. 뷰의 장점을 좀 볼까요? 뷰의 장점은 논리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원본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어도 뷰의 구조가 바뀌진 않아요.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컬럼을 갖고 오는 거지 어느 위치에 있는 컬럼을 갖고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여러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을 단순화할 수 있다. 늘 셀렉트문을 통해서 특정 컬럼을 뽑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뷰만 한번 실행하면 이미 그렇게 추출되어 있는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부분이에요. 필요한 부분만,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숨길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입니다. 뷰의 단점. 단점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 인덱스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수정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인덱스 사용 불가능, 수정 거의 불가능, 그 다음에 변경 불가능, 삭제한 뒤에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인덱스, 내용 수정, 뷰 자체 변경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뷰를 구현하는 문법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없는데요. 이거 뭐 크리에이트, 뷰, 뭐 셀렉트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려운 건 없고요. 여기에 옵션을 달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리플레이스 포스 여러 가지가 있죠. 특별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앞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죠. 하나씩 읽어보시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로 SQL 지원 도구. 자, 그 전에 시스템 카탈로그와 데이터 사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 나왔던 용어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시스템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에 대한 정의, 명세를 메타 데이터 형태로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 테이블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데이터 사전은 같은 의미예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 자, 구성 요소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거랑 이 안에 이거랑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카탈로그의 특징은 사용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스스로 생성합니다. 조회 가능해요. 하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직접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자체를 바꿀 순 없어요. 자, 그리고 DDL을 통해서 객체가 변경이 되면 얘가 변경을 시켜준다. 라는 거죠. 내가 직접 변경은 불가능하고 이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접속 응용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SQL 지원 도구에 대해서 좀 볼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만 좀 짚으시면 돼요. 완전 자세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PL-SQL이라고 되어 있죠. PL은 프로그래밍 언어의 약자예요. 이걸 통합한 SQL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듈화나 절차적 프로그래밍 작성이 이거 덕에 가능하겠죠. 이 정도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SQL 별 플러스는 오라클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키워드 축약, 다중행 입력, 종료 문자 생략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PN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죠? 앞에서 성능 체크를 위한 모니터링 도구다. 이렇게 알고 계신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K Pro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실행되는 SQL 문장을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분석 가능한 정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출제 비중이 높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런 느낌들을 분석할 수 있다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내려가서 Explain Plan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SQL 문장의 경로를 분석해서 성능 개선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죠.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암기하면 좋긴 하겠지만 전혀 안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시간 투자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하게 잘 나오는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여섯 번째 소스코드 인스펙션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인스펙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개념이죠.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프로시저 코드 등을 분석해서 성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다. 자, 요 인스펙션이 코드의 결함을 찾아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했었었죠. 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행 제어와 로킹이라고 되어 있어요. 병행 제어가 뭔지 한번 보죠. 병행 제어. 여기서 제어라는 의미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공동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술이 병행 제어예요. 그러니까 병행이라는 건 뭔가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같이 뭔가를 수행할 수 있게 제어를 적절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제어냐면 병행 처리에서 오는 문제점이라는 걸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병행 제어라고 합니다. 문제점이 뭔지는 이렇게 써있죠. 분실된 갱신, 모순성, 연쇄복귀, 비완료 의존성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행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작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속성의 값을 하나 집어넣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고 빼고 계산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은 이 계산 단계가 얽히고 설킬 수가 있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점을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자, 트랜잭션을 생각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분실된 갱신, 두 개의 트랜잭션이 갱신하면서 하나의 작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 갱신이 안 된 경우죠. 다음에 모순성은 원하는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경우, 연쇄복귀는 트랜잭션이 모두 갱신 전으로 복귀하는 여러 가지 트랜잭션이 전부 전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완료 의존성은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트랜잭션이 이 결과를 다시 건드리는 경우예요. 결국에 이제 트랜잭션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네 가지가 문제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체크해 주시고 병행 처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어 기법에는 로킹과 회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로킹은 영어 단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락이에요. 락. 잠근다는 거죠.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그는 기능이 로킹이에요. 자, 그런데 로킹을 전체를 다 잠그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잠글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렇게 잠글 건지 그 부분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로크라고 합니다. 로크의 단위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를 지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실기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물쇠가 달린 상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자가 크면 담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상자 자체의 개수는 적어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자가 이만하다고 하면 3개만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상자가 예를 들면요, 요만하다고 하면 상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로크의 단위가 큰 경우예요. 큰 경우. 얘는 작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로크의 단위가 클 경우에는 로크의 개수가 적어지고요. 병행 제어 기법이 단순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몇 상자 안 되니까요. 반대로 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시 꺼내서 합쳐야 되는 병행 제어 기법이 복잡해진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 병행성이라는 거는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뜻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트랜잭션이 여기를 잠가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트랜잭션은, 지금 현재 트랜잭션 말고요, 다른 트랜잭션은 여기랑 여기밖에 못 써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로크의 단위가 작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특정,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잠가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죠? 요만큼을 쓸 수가 있죠. 위쪽에 비해서 이만큼을 더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로크의 단위가 작을 경우에는 공유도, 병행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오버헤드가 감소된다라는 거는 병행 제어 기법이 단순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작업이 복잡해지니까 오버헤드, 추가 작업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로킹의 기법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타임 스탬프는 트랜잭션이 순서대로 처리될 수 있게끔, 타임 스탬프라는 거는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을 쭉 부여를 해가지고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저 시간에 저거 하고, 아니면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낙관적. 이 낙관적이라는 말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가만히 있다가 트랜잭션 종료 시에 일괄적으로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트랜잭션이 굉장히 긴 경우, 장기적, 굉장히 길 경우에 이걸 다시 처리하려고 하면 자원 낭비의 가능성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사용 빈도가 낮은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중 버전 병행 제어는 타임 스탬프를 비교해서 직렬 가능성이 보장되는 버전만 선택을 하는 형태예요. 무조건 다 타임 스탬프로 찍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회복입니다. 회복은 말 그대로 문제 발생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장애 유형은 트랜잭션 시스템 미디어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제가 따로 밑줄을 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봐도 충분히 의미는 파악이 가능하고요. 회복 관련 연산자라고 되어 있죠. 이거 SQL에도 있던 개념이에요. 언두와 리두가 있습니다. 언두는 되돌리기고요. 리두는 다시 하는 거예요. 언두로 인해서 되돌려진 작업 기록이 로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다시 앞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가 있으면 로그를 이용해서 회복이 가능한데 두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즉시와 지연. 즉시 갱신은 트랜잭션의 결과를 즉시 반영하고 문제 발생 시 복원하는 형태가 즉시 갱신이고요. 지연 갱신은 갱신 결과를 로그에 기록한 다음에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한 번에 반영한다고 써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으니까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시는 로그에 기록해놨다가 트랜잭션이 완료되면 한 번에 하는 거고, 즉시는 즉시 반영했다가 문제가 발생되면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시점에 의한 회복이라고 있어요.
로그에 있는 내용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될 때마다 저장을 한다는 뜻이죠. 체크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세이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장애가 발생하면 체크 포인트 이전에는 리두를 하고요. 체크 포인트가 넘어간 이후에는 언두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미지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안내가 될 거예요.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본 적이 있죠. 그걸 보고 현재 이 시점에서는 언두를 해야 된다, 리두를 해야 된다 파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그림자 페이징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로그가 아니라 복사본을 대체해서 회복을 하는 기법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일정 크기의 페이지 단위로 구분해서 복사본을, 그 백업 같은 거죠? 유지해서 이 백업을 통해서 복원을 한다. 요거를 그림자 페이징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습니다.